관심 업종은 역시 IT 반도체입니다. 우리 박심택 차장님은 역시 뚝심이 있으십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격 20% 인상.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240조였나요? 네. 투자 얘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 오늘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에서 실마리를 풀어서 IT,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결국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아주 간추린 뭐 핵심은 반도체. 근데 반도체 중에는 비메모리와 DDR5 전환 관련된 쪽을 보시면 될것 같고, IT 부품은 여전히 패키지 기판과 폴더블 관련된 거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 미국의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계 업종, 그 다음에 음식료, 그러니까 쩔어 있었는데, 글로벌리 지금 가격 인상을 이제 몇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그림이 굉장히 좋아진 그림이라 음식료의 가격 인상 모멘텀, 이런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는 것은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충분히 될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이제 삼성전자의 하반기 파운드리 가격 최대 20% 인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TSMC가 결국 이제 15에서 20%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 칩 수요 대비 파운드리 공급 부족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지금 확인이 된것 같고,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은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삼성전자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가장 수요가 좋고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가격이나 폭과 강도만을 조절하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파운드리 수요가 공급을 30%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가격 현실화에 나선 것은 삼성전자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조금은 지금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말씀드렸듯이 최근 발표된 240조 원의 삼성전자의 발표의 한 가운데는 결국 비메모리에 집중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따라서 기존 그 계획 2030년도까지 171조 원 대비 3, 4년 정도 앞당겨지면서 조기에 집행된다는 것에 강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7나노 이하 선단 공정 시점을 TSMC가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구조를 짰다라고 볼수 있겠고, 제가 몇번 아마 이 단어를 계속 말씀드릴 것 같아요. GAA 기술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인데,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그 뭐라고요? 뭐라고요? 삼성전자에게 뭐라고요? 치트키, 아주 핵심적인 뭐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치트키. 예. 네. 그래서 GAA 기술은 현재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핀펫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제 TSMC도 만들고 있고, 네. 다른 글로벌 파운드리든 핀펫 기술로 만들고 있는데, 이 핀펫 기술로 간다고 보면 TSMC가 여전히 굉장히 잘합니다. 이행률도 높고 잘 만드는데요. 이게 핀펫 기술을 벗어나서 이제 3차원의 3D, 3차원 적층의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기술을 쓴다면 이게 저전력의 이제 전력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는 고사양의 퀄리티를 가지는 파운드리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GAA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삼성전자가 제일 빠르게 지금 가고 있고요. 아마 뒤따라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GAA 기술 관련된 선제 적용한 3나노가 내년부터 양산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TSMC나 인텔 대비 경쟁 구도에서 조금 비싸지만 GAA 기술이 탑재된 파운드리 칩이 나온다면 상당히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 기대감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약간 그 양산 시기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은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건 GAA 기술에서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따라 뭐 가격, 수량, 원가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다. 비메모리 부분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메모리가 좋았다는 것은 결국 다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의 모멘텀은 메모리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의 업사이드, 밸류에이션 업이 나와야만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도 견조한 것은 결국 이번에 240조 발표 내에 비메모리 쪽이 집중되어 있고 그게 3, 4년 정도 당겨서 가고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서 20%의 단가 인상이 용인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을 찾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지금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 IT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의 급락을 야기했던 그 IB 어떤 법인이 최근에 강력 매수를 아예 바꿨거든요. 그 관련된 그 포지션을. 왜냐하면 삼성전자 240조 발표 이후에 그 내용을 보고 급락을 야기시켰던 글로벌 IB 업체가
지금은 이제 강력매수로 아예 포지션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그렇죠. 그쪽에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분이 얄밉기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시장에서 확인시켰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 측은 굉장히 좀 단단한 하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시장의 지표에 대해서 지수가 급락하기는 좀 힘들다는 것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240조 발표가 결국은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바이오 섹터의 하단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큰 섹터에 대한 하단을 만들어준 부분에서 시장의 지수가 급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240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와 IT 소부장들이 쭉쭉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반짝하고 정체 상태입니다. 이해는 되죠. 왜? 당장 240조, 또 240조 원, 3년간 240조 원인가요? 근데 한 해도 원래 5, 60조씩 투자했다며. 얼마나 더 하는 거야? 내일 당장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파운드리 가격을 20% 인상했다. 이거는 당장 사실은 가격 인상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잖아요. TSMC가 지난번에 가격 올렸잖아요. 그죠? TSMC는 잘 모르겠으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잘 모르겠으나. 근데 파운드리 가격 인상하겠다고 했는데도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뭐 역시 수급적인 요인은 무시할 수는 없겠죠. 뭐 네.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수급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한 며칠 전에는 한 1조 정도 갑자기 사주는 경우가 생겼지만 그날은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었잖아요. 편입과 편출이 있었지만 편입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종목들이 편입이 되면서 그날은 이제 1조 넘게 사는 날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메이저 수급인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세로 정확하게 돌아서진 부분들이 크게 안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은 사실은 뭐 시장의 수급에 그렇게 썩 뭐 글쎄 도움을 별로 안 주는 뭐 수급의 섹터로 볼 수 있다면 결국은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어떤 힘인데 개인들은 여전히 받아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뭐 추세적으로 사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작은 안 된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메모리나 DDR5나 패키지 기판이나 폴더볼이나 이런 쪽에서는 결국 그 하단에 있는 밸류체인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 하단의 밸류체인에서는 종목들을 보는 것인데 이 지금 우리가 비메모리 관련된 파운드리 사업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한 2조 정도 이익을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간?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분기단을 봤을 때는 지금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도 한 2천억 정도 냈거든요. 그래서 좋았을 때는 한 2조 정도까지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제 효율성이 있느냐. 2조 정도 내는데 지금 뭐 170조 정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효율성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면에서 보면 CIS, 그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어요. 네. 예. CIS, 시모스 이미지 센서라 해가지고 이게 소니가 글로벌 1위거든요. 근데 소니가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니가 화웨이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화웨이가 거의 10분의 1 토막 나기 때문에 이 CIS 관련된 매출이 소니가 상당히 무너지면서 MS가 줄고 삼성전자가 2위인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쪽에 MS가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 화웨이 쪽에 물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소니가 최근에 가격을 좀 인하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다만 CIS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벌고 있냐면 매출단이 지금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많지만 근데 이익이 2조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CIS 쪽이 삼성전자가 2조 정도 봅니다. 근데 오히려 CIS 쪽에 소니 쪽에 어떤 MS를 끌고 온다면 CIS가 한 4조 원 정도까지는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파운드리도 상당히 중요한 팩트이기도 하지만 CIS 이미지 센서 쪽도 상당히 중요한 이익단의 팩트가 되면서 올라온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단지 지금은 CIS 가격이 소니 어떤 물량 때문에 화웨이 쪽이 물량이 무너지면서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쉽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뭐 사실 오늘 고민을 많이 하다가 CIS 쪽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조금 다음으로 미뤘습니다만 다음 어떤 기회에 CIS를 좀 더 정리해가지고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시장 굉장히 커집니다. 중요하고 왜냐하면 차량용 쪽의 이미지 센서 이런 것도 굉장히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차량용 부분에 확장되고 있고 그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만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진 않지만 그 밑에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좋아지는 부분들은 일단 크게 본다면 삼성전자도 수혜고요. 그다음에 뭐 한솔케미칼이나 뭐 오닉 IPS나 뭐 그 외에도 뭐 지금 DB 하이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그 다음에 파운드리 가격 인상, 그래서 IT 쪽, 반도체 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핵심 키, 이제 종목이 많으니까 키워드를 잡자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DDR5, 패키지 기판, 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폴더블, 네. 뭐 그런 정도 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IT 쪽에서는. 일단은 가장 궁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메모리 쪽의 탑픽 관련주는 다시 한 번요? 네. 비메모리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뭐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네. 워닉 IPS간지 그냥 가장 뭐라 그럴까. 워닉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노출도가 제일 크고요. 장비 업종에서. 그리고 장비 쪽이죠. 그렇죠. 네. 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비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그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다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아, 원래가 IPS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뭐, 어디가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어디가 가든 간에, 뭐, 네, 그렇죠. 양측염장으로 네, 원래가 IPS 들어간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러면 원래가 IPS가 일단 눈에 딱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원래 기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가격 인상 러쉬가 되면 사실은 다른 파운드리 업체도 10에서 15% 이상, 20%까지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쇼티지이고, 8인치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글로벌리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자, DB하이텍이 또 있죠.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2분기에 분기 실적이 뭐 아주 좋아서 뭐 사상 최대 실적까지 나왔지만, 3분기가 지금 분기 실적이 천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뭐 900억대 중후반, 천억 정도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추정되는 그 기준에는 환율,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한 그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뭐 1180원대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환율 평균이 아마 1140원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DB하이텍의 실적이 천억을 훌쩍 넘길 수도 있겠다는 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에서 15% 정도의 파운드리 가격이 올라간다면 20%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그게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가격 인상은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TSMC가 가격 올릴 때 내년 정도부터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시장은 생각했는데 포캐스팅이 틀렸어요. 바로 지금 시작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4분기에 바로 가격 인상에 대한 실적단이 바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DB하이텍 같은 것도 똑같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가격 인상이 반영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마 4천억대 중후반 내지는 뭐 5천억도 아마 추라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감가상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감가상각이 1240억 정도 감가상각 비용이 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800억대 중반 정도까지는 감가상각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또 이익단이 이제 플러스 알파 애드업이 되기 때문에 4천억대 중후반 5천억 가까이 더 갈 수 있죠.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DB하이텍 관련된 M&A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 DB하이텍 관련된 적정 가격이 글로벌 IB나 국내 IB가 적정 가격을 거의 한 4조에서 5조 정도까지 지금 물론 이제 프리미엄이 좀 붙었겠습니다만 4조에서 5조 정도까지 가격은 매겼던 뭐 그런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결국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더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고요.